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존에 있는 드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다소 좀 엉뚱할 수 있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이 휴대용 촬영 드론의 앞으로의 미래. 제가 요새 학교에서 발명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또 발명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최근에 들었던 연수 중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창작, 발명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나눠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드론의 이름을 좀 거창하게 가기 위해서 저는 이 드론의 이름을 DJI Phone으로 지었습니다. DJI Phone, DJI Watch. DJI가 이번에 출시한 DJI 미니 2, 정말 작은 사이즈죠. 저도 이제 미니 매빅 미니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처분을 해서 샘플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사이즈랑 정말 똑같은 사이즈의 드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드론이 아무리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드론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휴대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드론을 가방에 놓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내 몸에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항상 충전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을 핸드폰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이 제가 쓰는 폰이라서 지금 세컨폰인데 이걸 핸드폰이라고,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드론을 쓰는 이유가 정말 멀리 있는, 높은 곳에서 멀리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로 그냥 5m, 10m 내에서 나의 모습, 연인의 모습, 가족의 모습, 이런 걸 찍기 위해서도 분명히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또 수요층이 굉장히 또 넓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모습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바이스는 사실상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날아다닌다면, 날수 있다면, 멀리 막 1km까지는 가지 않지만, 어느 정도 날면서 조종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휴대폰이 따라오면서, 아니면 궤도를 그리면서 나를 찍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휴대폰이 날아다니면 어떨까? 그걸 발명하면 어떨까 해서 봤더니 이미 막 유튜브에 드론 폰을 치니까 LG에서 또 이렇게 약간 컨셉처럼 실제로 나오진 않고 컨셉처럼 이렇게 드론 폰 뒤에 이렇게 프로펠러 이런 걸 달아고 만들었더라고요. 컨셉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아이디어는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이미 작아져 있는 이 드론을 휴대폰으로 만들면 어떨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뒤로 가기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매빅 2 프로라서 그렇지 매빅 미니는 요만해요. 네, 이만한 매빅 미니에 이거를 휴대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말 여기 그냥 이제 핸드폰 기능. 사실 휴대폰이란 것도 이 스마트폰도 쓰기 나름입니다. 정말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의 인터넷 서핑이나 메시지, 전화, 사진 찍기 이 정도로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폰도 드론에 액정 넣고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인터넷 서핑 정도 할수 있게만 하면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양만 조금 다듬으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정말 매빅 미니라고 생각하고 요만한다고 생각하고 모양만 조금 다듬으면 얘를 휴대폰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이 핸드폰 있잖아요. 이 핸드폰에 요새는 카메라가 두 개씩 달려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에 달고 제가 뭐 애프터 이펙트나 이런 걸 지금 만질 수 있는 시간 쪽 여유가 잘 없어서 그 옛날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여길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수 있는 카메라, 드론 카메라처럼 그거를 휴대폰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를 여러 개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를 여기 놨다가 여기 놨다가 여기 놨다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 핸드폰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각도 조절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찍고, 날 찍고 싶어? 그러면은 셀피 모드 찡, 이렇게. 이런 카메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달고, 아, 그럼 프로펠러, 날개 중요하죠. 날개를 어디에 놔야 되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매빅처럼 옆으로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이 프로펠러가 덜렁덜렁거리죠. 보통 이제 휴대폰은 주머니에 놓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놓는데 프로펠러가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 노트 같은 핸드폰에 이렇게 펜 넣는 게 있어요. 펜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날개를 두 개, 그러니까 듀얼 바이콥터? 네. 날개가 두개 있는 바이콥터 형태로 만들어서 노트에 펜 넣는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도 정말 이렇게 애니메이션 CG를 좀 쓰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날개가 쭉 나와서 이 암이죠. 쭉 펴서 이 날개예요. 쭉 펴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펴지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을 때는 프로펠러를 일자로 한 다음에 쭉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쪽에서 쭉 나와서 프로펠러가 쭉 펴지는 거죠. 암이 이렇게 열리고 프로펠러가 펴지고.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저도 그냥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이 쭉 노트처럼 펜이 암대가 쭉 나와서 펼쳐지고 날개가 달리게 되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종은 어떻게 하냐. 자, 카메라는 각도는 여기 있는 카메라의 실제 카메라 움직임으로 짐벌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진동에서 오는 보정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잡아줘야겠죠? 날개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조종은 어떻게 하냐? 조종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지만 요새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럼 스마트워치랑 휴대폰이 이제 DJI 폰, DJI 워치를 세트로 판매하는 거죠. 콤보 세트로. 네, 그러면 이 DJI 워치랑 워치의 GPS 센서, GPS 홈포인트를 잡고 얘를 액티브 트랙 하는 겁니다. 그럼 핸드폰은 이륙. 그러면은 얘로 조종하는 거죠. 뭐 이렇게 레버 터치식으로 고도를 올리고 내리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 비행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번 트래킹 하면서 이 워치를 따라다니는 거죠. 어때요?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발명을 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상하고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에 단점이 뭐냐? 일단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기 때문에 납작합니다. 얘는 랜딩 기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날개가 펴지고 핸드랜딩 그리고 착륙도 손으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DJI 4는 평소에는 휴대폰처럼 사용하다가 드론 모드 칙칙 칙 띡띡 우 이렇게 날리는 거죠. 이륙 쥐잉 네. 착륙 쥐잉해서 바닥 인식하고 쥐웅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손바닥도 다칠 일이 없고 휴대폰도 안전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 DJI 폰이 날아다니다가 추락할 수 있잖아요. 휴대폰도 추락하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랜딩 기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원리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냐면 단풍나뭇잎 같은 거 떨어질 때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모터의 힘을 잃어도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그런 양력을 발생시켜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핸드폰에 충격을 좀,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천천히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좀 흡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얘가 어디 딴 데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이랑 얘랑 항상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얘랑 이제 노 커넥션이 나지 않는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DJI 워치랑 DJI 폰이 서로 신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은 뭐 비핑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어느 저 여기 미터가 뜨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워치에 몇 미터 전, 몇 미터 전 방향이 이렇게 표시되면서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뭐 1미터, 0미터, 찡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찾기도 쉽고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고 노콘이 나서 떨어져도 얘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파손이 없고 날리기도 쉽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휴대폰 들고 다니다 나 여기서 찍고 싶다 쭉쭉쭉 띡띡 무 날고 이제 날 찍고 뭐 자동 POI 나 트래킹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어디까지 생각을 해놨냐면 저는 CF까지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CF까지 생각을 했어요. CF로 어떻게 찍냐면요. 일단 그 커플들이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어디 바다나 산 같은 데 놀러 가서 삼각대에 딱 세워놓고 하나 둘셋막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혼자야. 딱 가다가 나도 셀피 찍어야겠다. 딱이 커플들이랑 눈빛 교환. 그들은 나를 뭐야 혼자 왔어? 이거고 나는 하면서 한 핸드폰을 딱 꺼내는 거야. 그래서 축축축축 슉 하면서 이제 자막 아직도 혼자 뭐 아직도 삼각대를 놓고 찍습니까? 나 약간 이렇게 잘난 척하는 척하면서 축축 걸으면은 얘가 날 따라오면서 찍어주는 거막 웅장한 가슴이 웅장해지는 BGM 좀 깔리고 DJI 로고 막 이런 거 뜨고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운동 경기 할때 농구를 해 근데 잠깐 친구들 이러면서 핸드폰 딱 꺼내서 띄워놓고 막 찍고 농구하는 거막 덩크슛 하는 장면이 버드아이 뷰로 탁 찍히고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까먹고 또못 드렸는데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이런 드론들은 사실 완충 보관이 어려워요. 왜냐면 리포 배터리 특성상 완충하고 보관하면 배가 부르거나 셀 전압이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충전을 해두면 안 돼요. 네, 자 DJI 폰 휴대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충전해놓고 계속 쓰잖아요. 그쵸? 쓰죠.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씁니다. 그러면 쓰려면 충전을 해놔야 돼요. 자, 충전해서 쓰다가 드론을 날리고 싶어.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왜? 얘는 충전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아이템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사실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을 막 해놨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나? DJI 폰그 로고를 박아서 DJI에다 보내야 되나? 아니면 막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나 막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생각했으면 다른 분들도 이미 그 업계에 계신 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겠죠?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드론 관계자분이 계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명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는 것도 저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드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해오는 것들. 드론은 작아지고 있는데, 조종기는 계속 커지고 있다. 드론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냐. 휴대용, 간편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드론을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 분명히 드론 회사들도 이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런 드론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매빅3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질 않네요. 지금 매빅3의 출시일이 2021년도, 한 1월, 2월쯤으로 또 이제 예상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어서, 한두 달만 기다리면 매빅3가 나오지 않을까. 또 매빅3가 나오면 제 채널의 컨텐츠들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하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이런 엉뚱한 생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